오, 저기 앞에 사람 있다. 자, 네, 오늘 해볼 게임은 피어 더 울부즈라는 배틀로얄 게임인데요. 현재는 클로즈드 베타고 이틀 뒤에 7월 19일 날 정식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정식 발매인지 얼리 액세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시를 한다고 해요. 이 게임 같은 경우 특징이 배틀로얄임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어 뭐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발자국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늑대를 통해서 이렇게 뭐야 공격을 받는다든지 해볼게요. 서버는 One Eternity Later. 네, 피어 더 울프즈. 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ay 2. 자, 피어 더 울브즈 어제 하려다가 매칭이 한 번도 안 잡혀서 못했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자, 갑시다. 자, 오늘은 신작 스토커 개발진의 피어 더 울브즈라는 배틀로얄 방식의 게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유럽 서버는 매칭이 잡히긴 하나 핑이 300이 넘어가고요. 북미 서버랑 오세아니아 서버는 게임을 못하고요. 일단 치열이 고르네요, 그쵸?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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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ar my... Hello! 뭐 눌러야 되지? 위히! 아, 이번에는 군용 헬기네. 비교적 그나마 헬기스러운 헬기를 타고 가네요. 이름은 다 러시아라 모르겠고 저는 칼리노보스카야. 칼리노보스카야 쪽으로 가볼까? 시큐리티 체크 포인트는 뭐야? 이거 비밀의 뭔가? 비히클 시메트리. 일로 가면은 저기 뭐야 차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RLS 주간은 왠지 저거 LSD랑 저기 엑스터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스테차나카나 차느카 여기는 대마초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보자 나도. 위히! 와, 화반. 오, 척추. 이게 요추인가요, 이게? 자, 오케이. 내려왔어요. 자, 조금 쎄한 소리가 들리고. 좋아, 픽업. 자. 어떤 새끼가 따라왔어. 저 시청자다 저거. 더럽고 추악한 시청자임이 틀림없어요. 자, 더럽고 추악한 시청자를 잡아보러 죽이러 갑시다. 와, 이게 게임이냐? 야! 야!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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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디 키리 목소리 나지 않냐? 비명 지르는 키리가 들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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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오, 잠깐만, 사람 개 많아요. 잠깐만요. 이쿠 퉁 이쿠. 오케이, 하나 잡았어요. 네. 자, 괴물 고양이 컷. 오케이, 밴디지. 오케이, 권총 소음기. 자, 여기 어디죠? 잘못 왔네. 오, 문이 양방향으로 열리는 갓겜이야. 다행히 옆집 소리 같거든 지금. 베레타. 됐어. 자, 3.4 모드로 바꾸는 거. 오, 저기 앞에 사람 있다. 우와! 아! 아! 오, 미친 복날의 요정을 봤어, 씨. 치료 어떻게 치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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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안개로 바뀐대. 헬로? 에디바디? 헬로?
저거 사람 아니냐? 어, 이거 설마 방탄들인가? 장전합시다. 저 네드도트가 좀 이상하게 붙어있거든요? 마지못해 얹어져 있는 느낌? 어. 자, 놀랍게도 어 저기 창문이 총알을 한 20발 정도 막아내는 것 같고. 잡은 건가? 저 한 대. 네, 저 친구 어디서 쏜지 모르고 있어요. 왜냐, 나에게 그냥 피스톨 서프레서가 붙어있기 때문이지. 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소음기는 내가 어디서 공격하는지 완전히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헬로! 호! 웰컴! 웰컴 투 마이 하우스 브로. 야, 샷건? 샷건? 허! 오씨, 엄프? 허! 방탄 헬멧? 허! 아직 인벤 자리가 별로 없나보네. 아, 뭐 존버하는데 문제라도? 그쵸? 존버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치사한거지. 스트래티지입니다, 전부. 존버가 아니라 카모플라주라는거예요. 옆에, 옆에 어떡하지? 근데? 잡아볼까? 가보자. 미 헬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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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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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샷건에도 소음기가 붙네. 갓겜이잖아. 어디로 가야 되지 탈출하려면? 오, 미친, 안전지대가 이렇게 줄어드는구나. 오, 차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클린, 편안. 오케이. 따라다라따, 따라다라따라, 따라다라따. 마치 공포 영화의 첫 장면 같네요, 그쵸? 어, 뭔가 사건 사고가 있는 정신병동으로 혼자 운전해서 들어가는 저거 뭐야, 기자 같네요, 이거. 이상하게 곧 있으면 오른손이 잘릴 것 같고요. 어, 오른쪽 좌석 아래는 캠코더가 하나쯤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캠코더는 없고 제 모가지만 있지. 이럴 때 저렇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면 돼. 자, 방사능 지역 가볼까, 우리? 방사능 지역? 여기 방사능 지역 가보자. 우리 방독면에 가졌으니까 방사능 지역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잖아. 방사능 지역에 가서 한번 LSD 흡입 좀 하고 봅시다. 아! 힐! 아! 잠깐만. 체력회복 해봐. 내려봐. 체력회복. 먹어. 뿜질러서 입에 넣어. 아, 입에 넣는 거 아니구나. 초코바인 줄 알았네. 저거 뭐, 저 아래 골절 일어난가요? 저 뭐죠? 전기 포켓몬으로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왜, 아래 보니까? 체력이 지속적으로 회복되잖아. 오, 오씨. 이런데 보면은 시체 같은 거 놓여 있단 말이야. 싫어. 자, 저기는 안전지대 끝났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죽는 거 같고, 그죠? 오, 딱 봐도 자기장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내리자, 위험하니까.
달리면서 엎드리기 이런 거 없나? 엎드리긴 없네 게임. 원래 허리 관절 안 좋은 사람들 엎드릴 때 좀 안 좋긴 해. 들어갈 수 있을라나? 햇반 하나 드려요. 네, 자기장을 2레벨까지 막을 반 정도 막을 수 있는 뭔가 있거든. 레벨 2짜리? 레벨 2짜리 그게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샷건. 체르노빌의 망령 따위도 이거 샷건 맞으면은 뭐 죽어야죠, 그죠? 잠깐만, 이게 레벨 3짜리라고? 어딜 봐서 레벨 3짜리처럼 느꼈지? 이거 그거인데 에이트 공대 그거 뭐야, 정신병 걸린 그 머독이 저거 맨날 쓰고 다니는 그런 모자 아니야? 비행 모자? 푸틴? 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올라가볼까? 여기가 내가 들어온 길이고, 여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네. 대체 방사능은 왜 있는 거죠, 여기? 그냥 방사능님 즐기시게 냅둬 뭐 이런 의미인가? 이곳이 있는 의미가 있을 텐데. 아이템 파밍이 아니라 여기서 아티팩트 같은 거 구할 수 있다고. 쉣, 자기장 온다. 도망쳐.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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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1번, 1번, 1번. 아, 이 바보 같은 게임. 총소리가 나지만 난리한테 갑시다. 비 오거든요, 지금.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가자. 총소리도 들리지만, 이제 가자. 어, 홀리 크랩.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뭐 교통사고 좀 났다고 아파 이렇게. 이런 거는 개보린 하나면은 다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개보린이나 캐터톡 둘 중에 하나만 붙여도 멀쩡하겠구만. 일단 도로로 가자. 이거 운전하기 너무 힘들다. 도로가 필요할 것 같아. 저거 왼쪽에 저거 뭐야? 저거 뭐 짚고 짚고 다니는 거야? 미친 단놈들은 헬기도 타? 오, 와, 자기장. 와, 빨리 움직일 잘했다. 나 바로 앞에 있던 데까지 자기장 좁혀졌어요. 우리 팀 한 명, 저거 뭐야, 우리 팀 시청자 한 명 저거 뭐야, 자기장 사는 거 보이죠, 오른쪽 위에. 연지곤지 따다다닥 네 개 찍혀가지고 저거 아구먼 아구머니인데 길문 지나갈 때처럼 저 죽었죠. 와, 시야 봐. 프레쉬 없어, 프레쉬? 프레쉬, H, T.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해서. 앞이 안 보여요. 시야 확보가 안 돼. 웬 말입니까? 자기 최종 자기장이 어딘지 안 보이니까 이거 움직일 때 너무 신중하게 움직여야 돼. 애써 여기 갔다가 여기 아니면 어떡해.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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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내릴까? 내릴까? 오! 오! 내리자. 내려봐. 초코바. 예?
이래도 되는 거야? 탱크, 탱크 아니신가, 이분? 탱크는 탈 순 없네. 앞에 사람 있고. 군막사가 있잖아. 아니네, 병원이네. 침상. 샷건 서프레서 이거 있는 거야. 어, 소리 봐, 이거. 아, 사운드 왜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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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장 쪽으로. 안전지대 쪽으로 미리 이동합시다. 뭐야 이거? 누텔라! 아 러브 누텔라! 땡큐 누텔라! 이건 뭐야? 까나리 오케이 땡큐. 됐어. 자 이거 시체 어딨어 시체. 야 너 시체 어딨니? 죽었으면 시체를 떨구셔야지. What the fuck? No way! No no no! No don't do that! No! No why did... 시체가 어디지 시체가? 시체 시체 안 떨구시는데? 시체 어떡하죠? 그냥 가야겠다 안되겠다. 오, fuck! 오. 자, 피어 더 울브즈 스토커 팀이 만든 게임인데요. 일단 스토커 팀이 만들었기 다 만드는 것처럼 분위기는 일단 압도적이고요. 분위기 굉장히 압도적이고 사운드 조절 기능이 없는 만큼 사운드가 굉장히 세밀하고 잘 만들어졌네요. 그렇죠? 아, 물론 총소리 이런 거 말고요. 그 막 밟는 소리 뭐. 치는 소리 이런 거 굉장히 세밀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네 게임은 네 안 사길 잘했네요. 예약 구매가 없어서 다행이다.